이선생님 사연입니다. 신씨 할머니 3부 도깨비터에 이사간 사연. 처음에는 경험담만 이야기하시던 신씨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계속하시다 보니 설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도깨비가 나오는 설화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죠. 신씨 할머니께서 워낙에 신기한 일을 많이 겪으셔서 조사자 중 한 명이 이 신씨 할머니에게 조금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어르신, 도깨비를 직접 보신 적도 있으세요? 물론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한 질문이긴 했는데 신씨 할머니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나도 도깨비 많이 사귀었어. 사귀셨다고요? 응, 도깨비. 도깨비한테 많이 놀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다오. 그게 도깨비복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아, 그러면 도깨비복이 없는 사람들은 고생을 좀 하나 봐요. 그래요. 그 터에 가서 살았죠. 도깨비 터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길 할머니가 아직 스무 살인 젊으신 시절 4월달쯤에 산골짜기에 있는 반듯한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셨다 하십니다.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샀기 때문에 싸게 잘 샀다고 좋아하셨는데 다름 아닌 그 집이 바로 도깨비터였다고 하네요. 당연히 할머니와 남편분은 어린 생각에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사서 이사를 가서 산 것이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기 시작했는데 집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집에 산골이 있어서 산 깊숙한 곳에 있는 풀밭을 일구고 나무도 베어낸 뒤에 그곳을 괭이로 파서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셨다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일을 끝낸 뒤에 할아버지께선 소랑 송아지에게 먹일 쇠꼴을 베러 가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 밥을 하셨다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애를 얻고 먼저 들어오면 집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데 이 부엌 안에서 뭔가가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선 혼자 있으니까 괜히 무서워져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호롱불을 켜놓고 부엌 아궁이로 말린 쑥을 태워 그 냄새로 불을 향해 모여드는 모기들을 쫓아내신 뒤 밥을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할아버지께서 소를 몰고 꼴을 베어 지고 오셨죠.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자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음력 5월이 넘어가고 6월 초순이 되었는데 장마가 일찍 와서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안개는 심하게 끼어 음산한 분위기였다 합니다. 어느 날 몇 마을 넘어 사는 오촌 조카 딸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숙 아저씨 모시러 왔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아저씨 담배밭 조사해야 한다고 오시래요. 오셔서 한 사람은 글씨 쓰고 한 사람은 숲밭 놓고 한대요. 할머니 집이 담배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담배를 몇 포기 심었으며 담배밭이 몇 평인지를 지도원이라는 곳에 보고해야 됐는데 사촌 시숙이 지도원을 하고 있어 딸을 보내 할아버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 집에는 닭이 30마리가 있었고 소랑 개도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만 놔두곤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산중이라 누가 가져갈 염려는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를 돌보며 집을 지키고 할아버지만 조카 딸을 따라 사촌 시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있다가 밤이 되어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쿵덕 절구질 소리가 들려오고 유기 그릇이 잘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산속이라 부엌에 호랑이가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것인 줄 알고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기르시던 개까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멍멍 짖으며 문을 막 발로 긁어대고 소와 송아지도 외양간에서 울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등 완전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아기랑 같이 혼이불만 뒤집어 쓰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두 살박이 아기가 답답해서 막 몸을 뒤척이자 젖을 먹이려 갖다 대고는 숨죽이고 있었답니다. 이 신씨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겪으신 일을 들어보면 그 당시엔 호랑이가 사람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물어가는 일도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그렇게 몰려간 사람은 나무에 걸려 찢겨진 옷 한 조각만 찾아도 다행일 정도로 그 끝이 굉장히 처참했다 합니다. 여기서 잠깐 토막상식을 알려드리자면 옛날 사람들이 호환을 당하면 창규라는 귀신이 되어 성불하지 못하고 자신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서 시중을 들고 식사를 책임지며 길 안내를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기가 되어버린 혈육이나 지인을 성불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먼저 팔다리를 먹고 그 다음은 몸통을 먹어치우고 반드시 머리만 남겨둔다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은 이의 머리카락을 혀로 싹싹 핥아서 웬 가르마로 곱게 빗어놓으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은 주변의 나뭇가지에 빨래처럼 걸어둔다고 합니다. 운 좋게 그 머리와 옷을 수습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는 무덤에 묻어버리고 옷은 호산령 혹은 호선왕이라 불리는 작은 사당을 지어서 호식장을 지내줍니다. 그 사람은 미약하나마 신앙을 가진 신이 되어 호랑이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엔 그 호선왕의 수가 상상 이상으로 많았을 정도로 호환은 흔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얘기가 잠시 샜는데요. 다시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와서 할머니가 그렇게 한참을 숨어 있었는데 아침이 되어 닭이 꼭 끼어하고 울자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선 이것이 도깨비의 짖음을 확신하고 부엌으로 가보셨습니다. 절구통은 구석에 놓아두었던 그대로 있고 절구대도 세워둔 자리에 그냥 있었으며 유기그릇은 찬장에 엎어놓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할머니께서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일하러 나가기 전에 먹을 아침밥을 해놓고 있으니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왜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막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도 깜짝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왜 그래? 밤에 뭐 나쁜 놈이 왔어? 도둑 왔었어? 아이고, 도둑놈보다 더 무서운 게 왔었어요. 뭐야, 뭐 그럼 호랑이가 왔단 말이야? 아니, 그랬으면 발자국이 있었을 텐데. 호랑이인지 도깨비인지도 모르겠는데 발자국이 없으니까 도깨비가 분명해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께선 어이없어 하시며 할머니를 나무라셨다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꿈을 꿨나? 무슨 그런 소리라는가? 울지 말고 얼른 그쳐. 아이, 밥이나 먹자고, 일하러 가게. 그렇게 막 혼을 내셨답니다. 그리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여름이 넘어가 7월, 8월 초순이 되었고 담배를 따다 엮을 때가 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방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던 집에 방이 커서 아랫목 쪽에도 문이 있고 윗목 쪽에도 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아랫목 쪽 문에다가 매를 앉혀놓고 매를 갈고 할아버지께선 위쪽 목에 앉아서 새끼를 꼬고 있었는데 더우니까 문을 열었지만 이 불빛에 모기가 들어올까봐 불을 켜지 않은 그냥 캄캄한 방에서 새끼도 꼬고 매도 갈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개가 그 뒤를 쫓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선 갈던 매를 내려놓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셨다 합니다. 그 소리가 집 주위를 한 대여섯 번 정도 돌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소리 안 들려요? 응? 무슨 소리? 저 소리 안 들려요? 괭이하고 개하고 단박질하는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왜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께서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마자 할아버지가 꼬아놓았던 새끼줄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할아버지 등을 냅다 후려쳤답니다. 그게 한 100가닥 이상을 꼬아둔 것이라 굉장히 굵은 줄이었는데 그걸로 등을 내리치니 할아버지는 아프기도 하고 놀라서
휙 돌아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뭔가를 던진 줄 알고 할머니 쪽으로 돌아앉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꼬아둔 새끼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가 바닥에 풀썩 떨어졌답니다. 봐요, 맨날 나더러 큰소리치지. 왜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아, 내가 무섭다고 그렇게 말하고 도깨비 지나갔다고 말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때 할아버지 눈엔 새끼 줄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할머니의 눈엔 도깨비의 모습이 보였다 합니다. 그날 이전에도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도깨비가 휙 지나가곤 했다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사는 도깨비는 윗도리만 있지 아랫도리가 안 보여 상체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합니다. 키가 장승 같은 남자가 윗도리만 공중에 떠서는 휙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께서 사람 지나갔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에 할아버진 이상한 소리 한다며 할머니를 혼내셨다 합니다. 도깨비가 할머니의 눈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여서 좀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때린 것이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선 정신이 빠져 멍하게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신 뒤 윗방에 가서 도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당신 이 도끼 들고 문턱마다 다니며 세 번씩만 찍어요. 이 도끼 대가리로. 그게 방법이야. 내가 하는 것보단 당신이 하는 게 맞아요. 당신이 이 집 대주니까. 알았어. 그러곤 일어나시더니 뒷문에서부터 도끼 머리로 문턱 세 번을 꽝꽝꽝 찍고는 말했습니다. 천금 같은 금전 주고 내가 사가지고 와서 사는 집인데 뭐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고 흉한 도수를 부리느냐. 이 집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냥 무쇠상자에다 넣어가지고 한강에다 갖다 던진다. 할머니 말로 도끼날이 아닌 뒷면으로 문턱을 찍는 것은 도깨비에게 겁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동안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병이 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밭에서 수확한 담배를 새끼줄에 엮어 방 안에 걸어두었는데 10명 정도 되는 도깨비들이 나타나 광대가 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 줄을 타고선 방 안에서 막 돌아다녔다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소리 지르면서 혼절하려고 하면 와서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 눈 떴다 감으면 또 깨워 할머니는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안 죽고 살아나셨다고 하십니다. 도깨비 털어서 도깨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장난을 치곤 했는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도끼를 주어 도깨비의 기운을 눌러버리셨고 그 뒤로부턴 할머니께서 위독할 때마다 찾아와서 도와준 것을 보면 처음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운은 도깨비터의 기운보다 약했다가 운턱을 내리찍는 그날을 기점으로 그 관계가 역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오히려 할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도움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도깨비터 이야기는 보통 터보다 기운이 좋으면 10년 정도를 살다가 그 뒤에 망하는 것과 기운에 눌리면서 바로 망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할머니의 경험담에서는 도깨비터의 기운을 역전시킨 사례라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러한 방식으로 도깨비터의 기운을 누르는 문헌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의 모습이 하반신은 보이지 않고 상반신만 보이는 유형도 굉장히 독특했고요. 도깨비 장난에 놀라고 골탕 먹다가 도끼로 겁을 주었는데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도깨비와 사귀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위독한 할머니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씨 할머니께서는 도깨비 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를 만나기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